저는 선생님하고 이제 이런 자리가 이상호 선생님하고 두 번째니까 늘 하던 얘기 안 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자연미술을 계속 연구해온 그 이론가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미학의 언어를 쓰는 것은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론의 해석 혹은 전달자 역할이 될 수 있겠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갤러리의 이제 그 작가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자리에서는 좀 그것이 이제 문장으로서는 다소 어렵고, 아까 뭐 산타총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작가의 언어야말로 그런 단어들의 조합들을 통해서 좀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대화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고고학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측면이 신석기 혁명에 대한 새로운 연구죠.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은 신석기 혁명하면 이제 농업혁명, 유목민들이 이제 정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제 그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졌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함께 이렇게 와 있는 김중기 선생이 좋아하는 이제 과학, 뇌과학 영역에서 신석기 혁명기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안데르탈인과 이제 이제 호모사피엔스하고 이제 같이 살다가 네안데르탈이 이제 멸종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과정이었을까 이런 연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남아있는 두개골을 통해서 뇌에 대한,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과 신석기 혁명으로 넘어오는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슬기로운 사람이 되겠죠. 이 슬기로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랐고 생각이 어떻게 달랐기에 생존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 같은 거죠. 네안데르탈인들도 직립보행을 했고, 또 이렇게 옷을 이렇게 털 같은 거를 기워서 이렇게 그 동물의 털을 옷으로 입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어제 우리 예술로 가로지르기에서도 이 얘기가 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들은 그 의성어, 의태어 혹은 짤막한 단어 정도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개골의 구조상 이 발음 기호가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두개골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지나오는 과정에서 공동체 생활도 가능하고 서로 이렇게 중요한 맥락들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단순한 구조였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의 개념을 파악할 줄 모르는 거고, 즉각적인,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즉각적인 것에만 상황을 인지하는 정도의 수준의 인류였다는 거죠. 그럼 사피엔스로 넘어가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피엔스는 문장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와 문장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문장화하는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지금 호랑이가 너를 덮치려고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경고가 가능한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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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난 거죠. 네안데르탈인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반응을 하지만 그 사람이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만드는 게 상황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이 상황은 전혀 다른 뇌의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슬기로운 사피엔스는 그 문장을 통해서 시간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다시 내일이 오늘로 돌아올 거라는 시간관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지나간 것을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 안에서 그러니까 기억의 공간이 형성이 되고요. 다시 올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공간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뇌 안에서 다양한 상상의 공간들이, 그러니까 서랍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초기 문명의 형태로 가게 되는 슬기로운 사람들의 이제 혁명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석혁명은 농업혁명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그 사유의 혁명이고 상상력의 혁명으로 사실은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문화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자면 예술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발생하니까, 문장이 발생하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흥얼거리기 시작하고 상상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에 앉아서 뭔가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등장한 많은 이미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이미지들의 놀이가 굉장히 다양해 나는 거죠. 이것은 뭐 패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도구적인 걸 만들기 시작하죠. 나무와 나무를 잇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그 고구려 벽화와 관련된 이제 이미지 신화에 대한 강연이 있었는데 그 고인돌에 대한 연구가 또 새롭게 연구되고 있다고 해요. 고인돌 상판에 뭔가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잘 몰랐던 거죠. 그걸 탁본을 떠보니까 많은 이제 성혈이라고 하는 구멍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구멍을 연결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옛 고지도 속의 별자리와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요즘에도 하는 윷놀이판이 별자리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초기적 상태에 우리가 이제 아주 본래적인 상태의 미적 행위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그 흔적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최초의 뭔가의 그 행위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 발굴되고 있는 이미지들의 초기는 이 뇌의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임동식 선생님께서 표현한 자유미술에 대한 개념에 보면 이것은 본래적 미술이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 본래적 미술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자연미술을 본래적 미술이라고 하셨는데 그 본래적 미술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19세기 누가 얘기한, 20세기 누가 얘기한 이런 그 철학자들의 언어로 끄집어 오는 방식이 아니고 정말 자연을 본래적 상태의 미적인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철학자들의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전 상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 신석기, 이 슬기로운 초기 인간들이 이 만들어낸 상태의 어떤 아주 원형적인 미적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고구려 사람들이 남긴 그 고분벽화의 별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랐는데 별자리를 강의하시는데 전부 다 고구려 벽화를 갖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구려 벽화를 저도 집에서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미지만 봤는데 별자리가 다 있더라고요. 거기 정확하게 그리고 동그랗게 표현해서 그 연결하는 별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는 다 지금 동그란 걸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다산 정약교, 아니 저기 저 연합 박지원이 열하에 가서 열하일기를 보시면 열하에 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지구가 둥글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고구려 벽화에 보면 전부 둥글게 그것도 입체적으로 그렸어요. 공이라고 생각했고 구 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상상력이 사실은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던 거죠. 완전히 단순화된 모듈 방식으로 조선시대에 이제 이렇게 기이하고 신비롭고 상상적인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조선사회였잖아요. 그건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사실은
아주 모든 것을 체계화해버리는 학문이죠. 예. 삼국유사의 첫 장이 뭐냐면 괴력난신을 마르지 말라라고 하는 공자의 이야기를 나는 하겠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련스님이. 왜냐하면 삼국유사는 모든 신비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가 얘기했던 괴력난신 난 얘기해야 돼. 괴력난신이 뭐냐면 기이한 뭐 도깨비 같은 거 뭔가 이렇게 황사지, 황시, 황천과 같은 거거든요. 요즘 이상한 이야기 같은 거. 그래서 삼국유사는 그 모든 이야기들의 모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피엔스야말로 사실은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미지를 갖기 시작한 거죠. 아까 이제 그 중학생 3학년 아이가 했다고 하는 불꽃놀이야말로 사실은 상상이잖아요. 상상력이 동원되는 거죠. 현상을 보고 상상을 한 거죠. 혹시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을 보신 분 계세요? 한 그 여의사가 그 친구를 찾아서 이제 호주를 갔는데요. 호주 이렇게 그게 이제 한 25년 전, 한 7, 8년 전의 일이죠. 갔는데 우연찮게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주 원주민 이렇게 문명화되는 것을 거부한 마지막 원주민과 함께 4개월 동안 호주 사막을 횡단해야 되는 일을 그냥 어떻게 하다 우연찮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4개월 동안의 기억을 이제 기록을 남겨서 정식 출판은 못하고 이렇게 재본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기억하려고 남겨놓는데 사람들의 이 아름아름으로 그 책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정식 출판이 된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참사람 부족이에요. 참사람 부족. 무탄트 메시지인데 그 사람들은 문명이를 무탄트라고 해요. 호주에 들어와서 호주에 나무를 잘라버리고 강에 다리를 막내고 아까 얘기한 그런 거죠. 막 뭔가 부수고 세우고 막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쟤네들은 본래적인 뭔가를 거부하고 다른 걸 한다고 해서 그 다른 돌연변이 그래서 무탄트라는 말이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아 나는 돌연변이구나. 돌연변이가 저 사람들이 들려준 돌연변이로서 메시지를 남겨야겠어요. 책 제목이 무탄트 메시지예요. 근데 그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사람 부족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벌어지는 기적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한 1km 앞에 차 앞에 사람이 한 명 가고 있고 뒤따라가 볼게 뭐 같이 움직이지 않고 뭐 맨 앞에 가고 있고 뭐 이렇게 가는데 조용히 앉아서 듣는 거죠. 그리고 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1km 전에 자기들이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는데 분명히 그 책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1km를 몇백 미터를 떨어져 있었는데 둘이 이미 뭔가 대화를 했다는 거야 아까.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다 대화하고 있다는 너는 왜 그걸 못 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뭔가 이렇게 텔레패시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다 뭔가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다 알아요.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 무조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명인들은 이제 여기 앞에서 이렇게 만나서 언어를 통해야만 가능한데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에 가능한 서로의 교감, 영적 교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약 5만 년 가까이 호주 원주민은 그냥 독립적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석기 그 호모 사피엔스인 상태에서 5만 년 동안 독자적인 생존 상태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뇌혁명기에 이건 가설인데 뇌혁명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냐면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증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의 뇌하고 호모 사피엔스의 뇌가 훨씬 용량이 커요. 그리고 용량 자체만 큰 게 아니라 상상력이 확 터지기 시작하니까 영화 루시나 리미트리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뇌가 갑자기 이렇게 확 증폭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또한 막 모든 게 상상되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니까 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뇌 용량을 스스로 30% 가까이 쓸 수 있는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를 못 쓰는데 30% 정도를 쓰게 되면 편안히 앉아서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그 제 글의 제일 뒤에 그래서 자연미술이 뭘까를 혼자 고민하면서 약 7, 8년 전에 이 텍스트가 오래전에 쓴 책이 그 2006년 피해강조인데 인디언 걸음걸이에 대한 묘사가 있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사계절 연구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갔을 때 이 느낌입니다. 잠깐 읽어보면 그들은 곧고 가볍게 편안하게 걷는다. 우아하다고 해도 될 것이다. 초원에서 몸을 곧게 펴놓고 걷는 인디언들의 걸음걸이는 백인에 비해 대단히 유리하다. 인디언들은 로봇 속에 팔을 접어놓고 땅 위를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인다. 백인들은 몸을 곧게 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몸을 좌우로 흔들곤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문단 더 내려가면 존이 아마프라는 사람이 이 걷기, 인간과 세상의 대화라는 책을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걷기란 이렇게 이제 걷기란 뭐냐 이런 거예요. 걷기란 발과 땅, 인류, 이 세상 사이의 변화무쌍하고 지속적인 대화라 했다. 자연미술가들이 건널 행위를 통해 미술을 상상하는 것도 자연과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까 그 사계절 연구 얘기를 이성원 선생님이 하셨는데요. 처음에 가서 보면 그냥 우리 흔히 산책하기라고 하는 걷기, 그냥 앉아있기, 멍때리기, 그냥 바라보기 이런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나 한 이틀 정도는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침에 사라져서 저녁까지 그냥 뭘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분씩 이렇게 제가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보면 외치라고 하는 신석기인, 그래서 신석기인 외치를 제가 떠올렸던 거예요. 그 완전히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언 상태로 그대로 보존이 돼서 발굴이 됐어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거, 신고 있는 거 다 그대로예요. 여기 보면 인류학자 콘래드 스핀들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풀리풀 엮어만든 외투를 포함한 그의 옷까지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편안했다. 그의 신발 또한 대단히 정교했다. 습기를 막아주고 폭도 넓은 그 신발은 눈 속을 걷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 신발 밑창은 몸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발등 부분은 사상 가죽이며 그물처럼 짠 부분은 나무 껍질로 되어 있다. 신발 안에서 발을 감싸게 되어 있는 부드러운 풀은 따뜻한 양말 같은 역할을 했다. 완전히 자연으로만 자기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기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을 더 소개를 한다면 혹시 데르스 우잘라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브로자 바키라 감독이 만든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마지막에 읽고 이 데르스 우잘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자연미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아주 본래적인 인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누구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 시베리아 아시잖아요. 동북아시아 연해주죠. 이게 그 시베리아 숲에 살던 숲사람이에요. 숲속에서만 사는 분이세요. 키는 짝딸막해요. 그 사진도 아직도 흑백사진이 남아있어요. 그 왜 남아있냐면 그쪽을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동북쪽을 개척하려고 탐험가를 많이 보냈어요. 저기 모스크바 쪽에서. 그러니까 탐험가가 오면 자기가 할 줄 모르잖아요.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원주민을 이제 마치 그 산행할 때 그 세우는 것처럼 이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남아있어요. 진꾼하면서 숲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탐험가가 남긴 일기예요. 데르스 우잘라라는 책은 이제 일기인데 보면 항상 감탄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3일 뒤에 비가 올 거라는 걸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새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요. 어디 이제 한 10km쯤 가야 강물이 흐른다라는 거를 강물 소리가 들리는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의 위협이 누군가가 지금 뛰어오고 있고 뭐 공격할 거예요. 이 모든 숲에서 벌어지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보고 냄새 맡고 이런 걸로.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 숲과 인간의 몸의 전체 감각이 통각의 상태로 열려있는 상태. 그
그래서 제가 맨 앞쪽에 보면 몸의 감각이 통각된 상태로 열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 교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냥 교감이란 말로는 표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자연과 뭔가 교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뭔가 이렇게 느끼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건 아주 1차원적인 느낌이라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상태로 열려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손이 열려야 되고 발이 열려야 되고 사실 어깨가 열리고 머리카락이 열려야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 뭐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숲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감각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의 체계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감각의 체계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고 지식화된 감각의 체계를 내려놓을 때 본래적 미술이라고 하는 그 미학의 어떤 상태를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